참 부럽습니다. 한국 힙합에서 이런 느낌으로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면 뷰가 얼마나 나올까? 워럽! 안녕하십니까. 24/7 칠링입니다. 오늘도 리액션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태국 힙합 리액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 곡을 리액션을 해달라고 문의들을 참 많이 받았는데 다른 거 영상들이 또 올라가야 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가 드디어 이렇게 찍고 영상을 올립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태국의 래퍼 중 한 명이 되겠습니다. 영구의 시부야라는 노래입니다. 아, 이 뮤직비디오는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2018년 10월 달에 올라온 뮤직비디오인데 1500만이 넘습니다. 제가 가끔 생각을 해보면 한국 힙합에서 지금 이 보신 뮤직비디오가 되게 스트릿한 느낌의 뮤직비디오예요. 그리고 곡이 그렇게 한국 느낌으로 있어서는 대중적이지가 사실 못합니다. 이런 느낌의 뮤직비디오가 태국에서는 1500만을 넘는 메가히트를 기록을 했는데 한국 힙합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뮤직비디오를 찍고 이런 감성으로 랩을 했다. 아씨, 이거 10만 뷰나 나올까요? 지코씨 정도 돼야 뭐 1000만 뷰 나올 것 같은데. 아, 참 태국 힙합은 이런 게 부러워요. 이런 느낌의 뮤직비디오를 찍어도 1000만 뷰가 넘을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영구의 시부야란 노래, 예, 리액션을 할 텐데 피처링이 또 좋은 라인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리액션을 또 조만간 올릴 래퍼인 픽스드, 이분도 되게 유명한 래퍼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또 가장 최다 조회수를 안겨준 리액션 영상의 주인공 영웅, 그리고 더 래퍼 타인의 출신의 래퍼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그리고 일본 래퍼 패츠, 이렇게 네 명이 피처링을 했습니다. 태국 힙합인데 일본에서 찍었어요. 일본 힙합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태국 힙합입니다. 되게 좀 이국적인 느낌의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촬영 장소가 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의 시부야 피처링 픽스드 영웅 다이아몬드 패츠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시작을 합니다. Let's go, let's go. 티셔츠는 요즘에 또 옛날 빈티지 머천다이즈 티셔츠들이 유행이잖아요. 영국 이 래퍼는 존 시나 티셔츠를 입은 것 같아요. 아, 저거 어디서 구했지? 멋있다. 구찌 벨트에 존 시나 티셔츠. 멋있습니다. 절 우리 시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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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스드입니다. 야야 퍼스트는 영웅입니다. 슈프림 스컬파일 자켓을 입고 있어요. 아, 저도 저 갖고 싶었던 자켓인데 구매하고 싶습니다. 혹시 스컬파일 자켓 엑스라지 세상품 갖고 계신 분들 이 영상 보시면 저한테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구매를 할게요. 티셔츠도 입었네. 아, 훅이 너무 좋아, 진짜. 시부야. 어, 다이아몬드네, 이 친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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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야. 랩 스타일이 우리나라 래퍼 중에 자매즈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시부야. 아, 다들 래퍼들이 스타일링이 멋있다.
영구의 시부야 피처링 픽스드 영업 다이아몬드 앤 패츠 였습니다. 사실 뮤직비디오의 촬영 장소가 별게 없어요. 클럽 공연 약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스트릿하게 찍는 느낌인데도 확실히 지루하지가 않아요. 뮤직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내내.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37만 8천 뷰를 녹화 시간 기준 달려가고 있는데 참 부럽습니다. 한국 힙합에서 이런 느낌으로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면 뷰가 얼마나 나올까. 100만 뷰만 나왔어도 대박일 것 같은데 역시나 이 태국은 정말 저희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 힙합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이렇게 찍어봤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24/7 칠리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 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싸 고쿤캅. February 24/7 칠리인.